자, 여러분 일단 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요 400제를 구상하게 된 것도 우리 카페 여론을 물어봤죠, 제가. 사실 지금쯤 되면 이제 풀 문제가 좀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기출로 좀 돌아가자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실 또 최근에 지금 최신 기출이 또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죠. 여기 풀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공시는 기본적으로 20문제 중에서 16문제, 7문제는 기존 기출 재탕입니다. 계속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기출 지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뺏기면 최신 기출을 뺏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최신 기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한 이유도 있지만 지금쯤 가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는 객관식 시험은 문제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문제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계속해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노선을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쯤 이제 문제가 떨어져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분들한테 다시 기출로 가자.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구준생들한테 7급 기출 뭐 저를 믿고 굳이 풀 필요 없다는 주의예요. 근데 사실 7급 기출 풀면 좋죠. 퀄리티가 9급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단 전제는 7급 기출 문제에서 소위 어려운 문제 10%만 잘라내면 좋아. 어려운 문제 10%만 딱 잘라내면 구준생들한테 아주 좋아. 근데 문제는 그 10%를 수험생들은 잘라내지 못해. 그걸 잘라내라고 제껴주는 건 결국 강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7급 문제도 섞여 있고 경찰 문제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최근 2년 반어치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장담하건대 기출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이거 이 정도 되는 문제 한두번 정도 풀면 충분하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실제로 여기서도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400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여기는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시를 쳐버렸기 때문에 9급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1년에 한두 문제 나오죠. 한두 문제 나옵니다. 7급에서는 1년에 못해도 대여섯 문제 나옵니다. 사실 그걸 다 틀린다고 해도 합격하는데 9급을 합격하는데 7급을 합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는 400문제 뽑을 때는 그런 문제는 뺐어요. 자, 뺐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 나와도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문제는 어차피 잡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틀리라고 내 문제입니다. 만점방지용 문제라고 하죠. 그게 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그게 자꾸 집착하시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어차피 20문제 중에 19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만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정도 문제.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쌤, 저는 너무너무 베이스, 아직 기출 문제도 한번 제대로 못 봤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제발 한두번 정도 보시라고. 저는 같은 책을 세번 이상 보지 말자는 주의예요. 어차피 좋은 문제집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수업머리가 샤프한 애들은 두번 봐라. 한번 봐서 그걸 정말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진짜 천재입니다. 고승덕 정도나 되지. 원희룡, 고승덕, 뭐 이율곡 정도 돼야 책한번딱 문제집 한번딱 풀고 자기 걸로 쫙 빨고 버리고. 이게 이제 거의 고승덕 이율곡 수준이고, 실제로 보통 수업머리가 조금 괜찮다는 친구들은 두 번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업머리가 선생님 저는 졸라 평범해요. 세 번은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두 번, 세번 보고 나면 더 이상 안 풀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좋은 문제집 많이 있는데. 12,000원, 13,000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주의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좀 풀어오셨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래서 중요한 거다. 이 문제는 동그라미 4번 선택지는 버려도 되고, 동그라미 2번, 3번 선택지만 살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1번 문제. 자, 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넣을 데가 없어서 제일 앞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짝을 24문제를 맞추려다 보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지금 여기다가 3문제, 4문제를 여기다 넣어서 짝을 맞춘 거예요. 8문제 단위로 짝이 쫙쫙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여러분, 1번. 의계 문제죠. 여러분, 의계 문제가 단독 출제가 된게 지금까지 총 3번입니다.
이전에 두 번이 있었어.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지만 손을 못 댈 문제가 아니야. 왜? 그 이전에 의계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거든. 그것도 9급에 두 번, 경찰에 한 번, 9급에 한 번, 두 번 있었거든. 알겠죠? 이 문제 객관적으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동그라미 4번 선택지입니다. 쌤, 4번 선택지 앞으로 알아둘까요? 버려. 버리세요, 이건. 1번, 2번, 3번 선택지를 분석하는 거야. 1번 선택지 왜 틀렸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조선정기에도 의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현재 지금 남아있는 건 임난 이후의 의계만 남아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 수업시간에 평상시에 기출이 돼서가 아니라 기출되기 이전부터 모든 강사들이 다 강조하던 이야기야. 맞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택지, 동그라미 3번 선택지. 자, 동그라미 3번 선택지에다가 색칠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소위 뭡니까? 의계에 대한 정의야, 정의. 이걸 의계라고 한다. 알겠지?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2번, 1번 왜 틀렸냐? 그 다음에 2번, 3번 선택지 살려주고 4번 선택지 버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자, 물론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솔직히 공주 못 뽑았다. 이건 솔직히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지방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여기서 충남 이 공주를 못 뽑았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 서울 중심인 사람이죠. 서울 말고는 전부 어이씨 그 시기 지방 아니야? 이런 사람들인 거죠. 다 뽑았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자 동그라미 1번 선택지, 동그라미 2번 선택지 살려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선택지. 자, 이거 여러 번 기출됐어요. 우리 선수 뭐? 부여의 능사터. 알겠죠? 자, 부여의 자 능산리 절터에서 금동대학로가 발견됐다. 이 문장 처음 나온 지문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나온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택지 살려야 됩니다. 이거 사료가 여러 번 나왔죠? 부여의 호암사에는 정삼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백제 귀족들이 국가 중대사를 논의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1번, 2번, 3, 1번, 2번 선택 살리는 겁니다. 이거 이 문제는 그거 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자 동그라미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3번이죠. 두 군데 자 내가 내 지론은 그거예요. 출제자들이 그 문제 안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장치를 분명히 줍니다. 자, 이 문제 출제자가 그냥 자 822년 뇌물계 후손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곳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문장에다 두 군데를 틀리게 하는 거죠. 825년이 아니라 822년이죠. 그게 하나 틀렸죠. 그 다음에 자 김원창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라고? 그렇죠. 무열직계 후손이고 이 김원창의 아버지 자 여러분 누가? 김주원이 자 여러분 뇌물 반개 출신이었던 누구? 김경신과 왕위를 다퉜던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맞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이거 굉장히 이 문제 잘 낸 거예요. 저는 국가고시센터 국가직 지방직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경관이 문제를 잘 내요. 근데 경관이나 국가고시센터를 샤다기를 때릴 정도로 문제를 잘 내는 곳이 바로 기상직이에요. 정말 기상직 문제 좋아요. 기상직 문제 정말 좋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문제를 되게 잘 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내려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 3번에다가 틀린 이유를 두 가지를 넣어준 거예요. 뇌물계가 아니라 무열계다. 그 다음에 825년이 아니라 822년이다. 왜? 나 같은 경우는 822년 김원창이 난 연도 사실상 애우라고 강조하거든. 이 문제는 지금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공주다. 이거 잘 알고 있잖아. 공주 명학소에 난. 맞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하고 4번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사들이 부채질하는 것 같아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네스코 기록유산 무슨 특강한다고 막 3시간씩 떠들고 그렇게 내용을 물어본 사례가 없거든 지금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냐 아니냐, 유네스코 기록유산이냐 아니냐 이걸 수험생들이 거꾸로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 다 풀게끔 냈었거든. 알겠죠? 이거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맨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네가 헷갈릴 만한 요즘에는 자 어떠냐면은 옛날 기출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많이 냈는데 최신 기출은 다 뭘 내? 그렇죠. 기록유산을 낸단 말이야. 최근 3, 4년은 다 기록유산을 낸단 말이야.
기록 유산 16개 지정된 거 아닌 거. 그 중에서도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기존에 지정된 13개는 우리가 다 알아. 나중에 최근 2, 3년 사이에 지정된 3개, 4개. 그게 중요한 거지. 어책과 어보, 유교 책판. 알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최근에 그 처음에 지정된 11개 말고 그 나중에 최근 3, 4년 사이에 지정된 그 5개. 우리 서브노트에 뒤에 있는 5개. 그게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거라고. 알겠죠? 자, 3번, 4번 스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무슨 뭐 세계 자연유산 애우고 무슨 뭐 제주 용암동굴 뭐 이런 것 이딴 거. 미친 새끼들 아니야. 내가 맨날 강사의 역할이 뭐라고? 범위를 정해주는 거라고 그랬지. 무형유산 애우지 말라고 강사들이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형유산이 나온 사례가 있냐고, 앞으로 나오냐고. 절대 안 나오지. 애울 필요 없단 말이야. 왜 그런 데다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낭비하냐 이거지. 9급은 정말 평범한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간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 요거 다 조문장인데 내가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2번과 3번 선택지야. 자, 봐봐. 2번 선택지 저 뒤에 보면 계속 반복돼. 제천 전말동굴에서 자, 이런 뭐라고? 털코 뿌리뼈가 발견되었다. 자, 또 어디 있어? 저 뒤에 넘겨보면 6번의 동그라미 3번 또 반복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리고 10번의 동그라미 1번 선택지 또 반복되지? 실제로 이거 말고 내가 한두 개 더 있지. 내가 여기 다 실어놓은 게 아니잖아. 최근 2년 반 동안 기출문제만 내가 섞어놓은 거잖아. 우리 한국사는 명심하셔야 돼. 기출은 계속 반복된다. 재탕이다. 1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기존 기출 지문들 다 재탕이야 어차피. 처음 나온 지문들은 보통 처음 나온 주제나 처음 나온 지문들은 보통 두세 개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 이거 내가 왜 이야기하겠어? 2015년 국가직 9급 기출 사례가 있어서 너희들은 흑요소감 무조건 자동적으로 뭐야? 신석기 시대 교류. 여러분들은 졸라 단순하게 외우잖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흑요석은 구석기 유적지의 수도 나오고 신석기 유적지의 수도 나오고 심지어 고구려 발해 유적지의 수도 나오고. 알겠죠? 흑요석만 가지고 구석기나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결국 이 문장은 정답 푸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장이란 말이야. 쌤, 이번 기회에 양구의 상무료는 외워둘까요? 진짜 걸리면 죽는다 진짜 그러면.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계속한다. 자, 여러분 6번 봐봐.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물음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거는 지금 물음의 대전제가 있지. 뭐야? 구석기 시대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내용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 1, 2, 3, 4번 중에서 2번 선택지가 뭐야? 신석기야. 그래서 이건 그냥 틀린 거야, 이거는. 알겠지? 사실은 거기 있는 1, 2, 3, 4번에 있는 내용도 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문들이지, 사실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명심해야 돼. 여러분들은 자꾸 지엽적인 곳에 자꾸 꽂힌단 말이야. 분명히 동그라미 2번이 상식적으로 동그라미 2번이 답인데 동그라미 4번에 왜 날 찍게 꽂혔어 씨발. 고종 개새끼 왜 날 찍게 왜 강조 안 한 거야. 또 서브노트 찾아봅니다. 와 씨발 없어.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객관식 시험은 일단 정답 나오면 그걸로 게임 끝이야. 알겠죠? 대체? 근데 이게 진짜 졸라 평범한 진리잖아.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고. 문제 풀다가 이런 생소한 단어 나오면 무조건 또 자동적으로 서브노트 찾아갑니다. 기본수 찾아갑니다. 씨발 없네? 빵꾸네? 그러면서 막 글 올려. 정답 나오잖아. 대세 아무 지장 없잖아. 객관식 시험 내가 뭐라 그랬어? 완벽주의, 결벽증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정답 잘 찾아나가서 점수 잘 나오면 그 새끼가 잘난 새끼야. 그 년이 잘난 년이야. 알겠지? 자, 갑니다. 7번. 요거 제가 그냥 스킵해도 되겠죠?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어디가 화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자, 8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아까
지금 반복됐잖아 지금. 이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내가 여기다 미처 실어놓지 못한 게 딱 하나 빠진 게 뭐야? 이번 경찰 2차지. 이번 경찰 2차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구석기 후기에 이렇게 돌날격지를 사용했다. 이 문장도 사실 맞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자, 봐봐. 내가 수업시간에 이야기한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봐. 승벽지기 나오면 무조건 뭐? 구석기 후기야. 또는 중석기야. 그런데 자, 주먹도끼는 이제 전기구석기부터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전기구석기는 어떻게 했어?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어. 만능석기라고 하지. 근데 이제 구석기 시대가 수십만 년이니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제 도구의 분화가 점점 기능별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구석기 중후기가 되면 자, 이렇게 뭡니까? 돌날격지를 이용해서 자, 격지들을 이렇게 돌조각인 격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예, 도구를 만들어 쓴 거야. 이걸 이제 돌날격지라 그래. 이 돌날격지가 나오면 구석기 중후기다. 이렇게 이제 자, 이번에 경찰에서는 이걸 구석기 후기라고 낸 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석기 중후기에 돌날격지를 이용한 뭐 이런 게 나타났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뭐 쌤, 뭐 양양 지경리 유적은 뭐 애우란 소리 안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대세 지장 없으면 이번 기회에 그냥 아, 양양 지경리 유적이라고 하는 게 신석기 유적지가 이런 게 아, 있구나.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된다고. 근데 동그라미 4번은 이래 봐나 저렇게 보나 어떻게 돼? 확실히 틀렸잖아. 알겠죠? 자,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서는 많이 아는 새끼가 중요, 그러니까 잘난 새끼가 아니야. 일단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이 많이 나와서 점수가 잘 나오면 그 새끼가 근연히 잘난 년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번 문제. 자, 앞으로 자 이건 9번 문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건 소위 스킬이야, 스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잽싸게 거꾸로 아닌 새끼를 조져야 돼. 자, 이 문제를 봐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이거 헉! 야, 고종 개새끼 이거 사천 늑도 유적 별로 강조 안 했는데? 일단 물음표 쳐. 동그라미 2번? 어? 주춧돌? 이거는 청동기 시대 이후에 주춧돌이 사용되는데? 이 새끼 명백하게 틀렸어. 동그라미 3번? 흥수아이는? 자, 어디야? 그렇죠. 청원 두루봉 동물이지. 동그라미 3번 전사. 자, 이 문제를 내가 난이도가 그나마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2번, 3번은 누가 봐도 확실히 틀렸어. 이 문제가 어려운 건 1번과 4번 선택지 때문이지. 자, 근데 하셔야 됩니다. 사천 늑도 유적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공시에서 얘를 처음 냈지만 얘는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올해든 내년이든 다른 기출에서 이건 분명히 뺏깁니다. 이건 뺏게 돼 있어. 여기 되게 중요한 유적지야.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천 늑도 유적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천 늑도가 여기잖아. 자, 여기서 이제 자 뭐라고? 일본의 야요이 토기. 자, 그다음에 반량이라고 쓰여진 중국 동전, 그러니까 중국 화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낭낭토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발견됐어. 이거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죠. 여기는 낭낭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원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 건너 왜? 이 일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고대 이래로. 자, 뭔가에 뭡니까? 그렇죠. 교역이 있었다는 거지. 뭔가 뭡니까?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됐습니까? 야, 설마 여기는 낭낭의 간자들이 여기 와갖고 이런 거 묻어놓고 도망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고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지. 되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이게. 이 지문은 앞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기출에서 베끼게 돼 있다 이건. 자,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이게 문제라. 공시에서 이걸 가지고 낸 건 이번이 처음이야. 자, 봐봐. 울주 반구대 암각하는 내가 늘 사진을 보여드리지. 뭐가 새겨져 있어? 육지 쪽으로 뭐라고? 삼진승, 들짐승이. 그 다음에 동해 바다 쪽으로 뭐라고? 물고기나 고래가 새겨져 있지. 맞지? 울주 방구대 안각하는 그런 게 새겨져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되겠어? 이건 울주 방구대 안각화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울주 천전리 안각 하나, 그 다음에 고령의 자 알터바이 그림이나 고령의 장길이 안각 하나 이런 자 봐봐. 사실 장길이 안각하고 그 다음에 울주 천전리 안각하는 동심원은 이런 동심원이 그려져 있는 건 태양을 상징하는 이 동심원이 그려져 있는 건 얘네들이 공통점이야. 그런데 장길이 안각하는 이런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이런 사각형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나타나요. 그다음에 그 울주 천전이 안각하는 이거 뭐야? 마른 목골의 사각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선택지를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천전리 안각하나 고령의 장길이 안각하의 특징인데 최소한 이게 울주 반구대 안각하의 특징은 아니잖아. 울주 반구대 안각하는 뭐야? 동해 바다 쪽으로는 고래나 물고기가. 그다음에 뭡니까? 그 산 쪽으로는 주로 뭡니까?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새겨져 있지. 알겠죠? 자, 여러분 이 9번 문제는 자, 나름 의미가 있다.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것은 뭐 때문이다? 1번과 4번 선택지를 자 여러분들은 왜 맞고 얘가 왜 틀리는지를 이번 기회에 좀 꼭 좀 알아주셔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문제 얘는 선사 문제 중에서 제일 고급 문제야. 지금까지 나왔던 선사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 왜 그러냐? 자, 동그라미 1번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지문이지.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2번과 3번 때문이야. 특히 2번 선택지가 이게 우리 공시 역사상 처음 나온 지문이야. 이게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소위 송국리식 집터를 설명하는 문장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송국리식 집터, 송국리식 토기 되게 유명한 건데 한능검에는 지금까지 주화장창 나왔지만 수능에도 나오고 한능검에는 주화장창 나왔지만 공시에 이게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 알겠죠? 자, 일단 봐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이야기해보자고. 우리 선수, 부여 송국리 유적 들어봤지? 기원전 5세기경에 자 남한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이야, 맞지? 자, 거기에서 민무늬 토기의 일종인 송국리식 토기라고 하는 게 되게 독특한 모양의 송국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도 발견됐어. 그 다음에 타나미가 발견됐어. 이 타나미가 발견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벼농사 흔적을 엿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 자 되게 독특한 모양의 뭐가 발견되고 있다? 송국리식 집터가 발견되고 있다. 송국리식 집터는 자 원형 바닥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가운데 구덩을 파고 양쪽 끝에다가 뭡니까? 기둥을 세워가지고 자 그 문장 그대로야. 원형 집터의 경우에는 집터의 바닥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송국리식 집터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근데 이 송국리식 집터는 앞으로 누군가는 베낄 거야. 누군가는 베낄 건데 이거는 한능검에는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 공시에 나온 건 처음이야. 알겠죠? 자, 근데 이 10번 문제가 또 되게 진짜 얘가 진짜 고급인 이유가 있어. 뭐 때문이야? 3번 선택지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하면 뭐라고? 신석기 시대, 원시 신앙 이렇게 외우는데 얘는 지금 애니미즘이 뭔지, 샤머니즘이 뭔지, 토테미즘이 뭔지 이걸 뭡니까? 아주 고급진 말장난을 한 거잖아. 여러분들 중에서 눈 뜨고도 이게 동그라미 3번이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토테미즘 대신에 뭐라고 써놔야 돼? 애니미즘이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애니미즘이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거 신석기 시대 다 알아. 근데 정작 애니미즘이 뭔지 샤머니즘이 뭔지 토테미즘 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본 거지. 별로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애우고 귀에 익숙한 거지. 사실 이 문제 되게 잘 낸 문제라고. 출제위원이 나름 영훈이시 문제를 낸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가 이번에 뭐야?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제 단점이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암기식으로 공부하잖아. 머리 글자 다 써서 그냥 졸라 외우잖아.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맨날 하는 게 뭐야? 이 새끼들 그냥 살짝살짝 용어 바꿔주는 거야.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알겠죠? 요령식 동검, 비파형 동검. 단어 살짝살짝 바꿔주는데 똑같은 말인데 몰라 그게. 알겠죠? 남방식 고인돌, 뭐 바둑판식 고인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인데 표현 살짝살짝 바꾸면 너무 암기 위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공부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 뭘로? 이해 위주로.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바꾸기 전엔 이거 해결 안 돼요. 출제위원들이, 나는 국가고시센터에 있는 교수들이 진짜 뭐랄까 좀 편하게 얘네들 장사하는 거야. 공시생들 알거든. 노량진 세계를 아니까 얘네들은 그냥 살짝살짝 표현만 바꿔도 애들 다 낚이니까. 자, 갑니다. 자,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이 왜 틀렸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전기부터 있었어. 맞지? 근데 스매찌르기는 언제 나타나? 구석기 후기에 나타나.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자, 여러분 13번부터 16번까지는 전부 고조선 문제야. 요즘에 고조선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야. 최근 4, 5년 사이의 특징이야. 사실은 2015년 이전에는 고조선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 고조선 문제가 2015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조선 문제가 1년에 두세 문제씩 꼭 나와. 이 정도면 적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자, 근데 고조선 문제가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팔조법, 그 다음에 뭐 단군신화 이런 유치짬뽕하게 문제를 냈었어. 요즘에는 고조선 문제 나오면 핵심이 어디야? 위만조선. 알겠죠? 자, 간다. 13번. 자, 여러분 13번에 동그라미 4번이 틀린 이유는 간단하지. 나중에 고조선이 멸망한 건 뭐 때문이야? 그렇죠. 한의 공격으로. 한의 무제가 대군을 이끌고, 자,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침공했고, 고조선이 뭡니까? 1년 동안 굳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멸망당했어. 자, 고조선이 요서지방을 경계로 연과 대립한 건 맞아. 근데 그 연과 대립했던 것은 기원전 3세기, 4세기 모습이고, 이로부터 한 150년 정도 지나서, 자, 여러분 한의 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고조선이 멸망했지.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살려줘야 돼. 알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선택지. 봐봐. 만약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으면 난리가 났겠지. 뭐 또 뒤졌을까? 막 고종훈 개새끼 기본 수업이 이게 어디? 근데 이게 2017년 서울시 구급의 이 표제 음주 동국 사례가 나왔지. 이것만 봐도 뭐야? 기출은 계속 돌려서 돌려서 재탕한다는 거지. 우리 공시 세계에서 기출만큼 중요한 건 없다. 영어나 다른 과목 보담도, 영어는 안 그렇다네. 최소한 한국사는 솔직히 기출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다 기출 재탕이다. 최소한 2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기출 재탕이다. 알겠죠? 근데 기출 재탕인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냐? 기출 문제를 풀 때 영혼 없이 풀거든.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옛날에 비공개 시절부터 해갖고 막 졸라 풀거든. 많이 풀면 수임 좋잖아요. 많이 풀면 뭐가 문제일까? 초점이 약해지지. 알겠죠? 300문제, 500문제라도 영혼이 푸는 게 맞지. 2000문제, 3000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면 뭐하냐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가 뭘 푸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400문제라도 영혼이 푸려고. 동그라미 1번. 왜 이게 맞냐? 내가 왜 맞다 그랬어?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당연히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통감, 뭡니까? 다룬 그 통감류 서적이 동국통감이잖아. 근데 이 동국통감이 워낙 방대해서 16세기에 이 동국통감을 축약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중종 때 유희령의 표제 음죽 동국사략이고, 그 다음에 박상의 동국사략이고. 맞지? 그러면 박상의 동국사략이나
그 다음에 유희령의 표제 음주 동국 사례는 당연히 동국 통감을 추격을 했으니까 고조선 관련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알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지. 만약에 처음 나왔더라면 이 문제가 내가 아마 동그라미 세 개 난이도 중을 붙여놨겠지, 딱지를. 근데 내가 난이도 중하를 붙여놓은 이유는 얘가 2017년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난이도 중하라고 본 거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건 유명한 지문이잖아. 자, 기원전 4세기경에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인접하고 있던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을 칭했대. 맞지? 그 다음에 왕 밑에다가 상, 대부, 장군 등이 여러 관직을 두었대. 자, 그 다음에 때는 바야흐로 그때부터 흘러서 한 100년 지났어. 기원전 3세기 말이 되면 자, 당시에 중국의 진의 시황제가 있을 때 당시에 고조선은 부왕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누가? 준이 왕위를 이었대. 그럼 뭐야? 부왕과 준왕이 왕위를 세습했다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왕위를 세습했다는 거지. 오케이 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 부왕과 준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맞지? 그 다음에 왕 밑에다가 상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다는 거 뭐야? 고조선이 상당한 정도의 어떤 통치조직을 갖춘 나라였다는 거지. 오케이 말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애우고 있던 지식과 일치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14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쌤, 전 동그라미 1번 고기에 꽂혔는데요. 삼국유사의 고기편을 말하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이 문제에서 내가 분석,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하고 싶은 건 동그라미 2번과 3번 문장이야. 자, 여러분 2번 문장 지금 요즘에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이번 경찰 1차에서도 이 문장 또 나왔지. 잘 생각해봐. 하나하나 진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듯이 미분하듯이 진짜 해봐. 기출문제를 진짜 미분하듯이 해보라고. 우리 그게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미분한 게 우리 기출 OX라고 하는 교재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기출 지문이 계속 반복된다고. 기원전 7세기경에 자, 중국 제나라의 사정을 전하는 책이 관자야. 그 관자라고 하는 책에 자, 여러분 뭐라고? 제나라가 조선과 교육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맞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택지. 자, 여러분 여고동시 들어봤어? 삼국유사에 보면 요임금이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로부터 50년이 지난 자, 쉽게 말하면 요임금이 즉위하고 있을 때 고조선이 세워진 것으로 자, 이런 뭐라고 일련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만든 숫자가 뭐라고? 기원전 2333년이지. 근데 우리 선수 객관적으로 그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믿을 수 있는 연도야? 아니지. 순전히 일련의 생각에서 나온 가공의 숫자지. 그럼 일련은 왜 그런 표현을 쓴 거야? 아, 맨날 말씀드리잖아. 우리 역사가 중국만큼이나 유구하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중국의 저 옛날에 이상적인 자 뭡니까 전설상의 임금이었던 그 요임금이 즉위할 때 고조선이 세워졌다고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졸라 뻥을 쳐놓은 거지. 알겠지? 지금 동그라미 3번 선택지 동그라미 2번 선택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 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일까? 무릎을 보라고. 무릎은 이 단군 신하를 묶고 있는데 이 단군 신하가 단군 신하에 고조선이 제나라와 교육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잖아. 알겠죠? 고조선이 제나라와 교육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건 단군 신하가 아니라 어디야? 관자지. 관자. 중국 문헌인 관자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야, 15번 동그라미 2번은 얼마나 유치짬뽕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그렇죠.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이웃하고 있던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을 칭했다. 맞지? 자, 근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여기다가 대표 기출 문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을까? 동그라미 1번 선택지 때문이야.
색칠한다. 여러분들은 관자만 알고 있지만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에도 기원전 4세기경의 사정을 전하는 중국문헌인 산해경에도 고주성 관련 기록, 부여와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자, 여러분 400문제 중에서 내가 16번만 유일하게 변형 딱지를 붙여놨어. 원문제가 난이도 4개짜리야. 그래서 난이도 4개짜리를 여기다 올려놓은 건 내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난이도 3개짜리로 살짝 변형을 시켰어. 선택지 하나를 죽였어. 자, 이 문제를 내가 난이도 중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디귿 지문 때문이지. 맞지? 기역 니은 리을 지문을 모를 리가 여러분들이 없어. 근데 디귿 지문 때문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맞지? 근데 자 봐봐. 이 디귿 지문도 이게 얘가 처음 나왔으면 내가 욕 졸라 얻어먹었겠지. 근데 이건 2016년 국가직 9급에 이 선택지가 나왔었어. 연표로. 자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뭐야. 진짜 처음 나온 기출 지문은 거의 없다는 거야.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간에 처음 나오는 지문들은 몇 문장 안 돼. 한 두세 개 안 돼. 대부분 기존 기출에서 재탕이야. 이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인데 디귿 문장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이 디귿 문장이 처음 나온 거냐? 아니야. 얘가 2016년 국가직 9급에 나왔었어. 자, 내가 스토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지금 문헌이 워낙 없으니까 잘 몰라. 중국 문헌에 보면 기원전 128년. 자,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기 20년 전 사건이지. 자, 여러분 예국의 군장이었던 남녀가 주민 28만 호를 이끌고 한에 투항을 했대. 그러자 한이 당시에 한나라 황제가 이제 무제인데 한이 이 땅에다 창해군을 설치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중국 문헌에 나와. 근데 따져보면 예 군장 남녀는 사실 원래 고조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종족이었겠지. 근데 얘가 고조선의 품을 떠나서 한에 투항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게 뭔가의 당시에 뭡니까? 한 제국과 고조선 사이에 외교의 어떤 뭡니까? 외교 분쟁의 어떤 되게 어떤 씨앗이 됐을 거라는 거지. 근데 자세한 기록이 안 나오니까 몰라. 자, 이로부터 십수년 뒤에 자, 한무제가 뭡니까? 자, 고조선의 굴종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신으로 보낸 게 누구라고? 서파인데. 서파가 외교적인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돌아가면 뭡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면 황제로부터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 배웅 나온 조선의 관리 장을 살해하고 돌아갔다는 거지. 이 일로 자, 여러분 서파는 오히려 황제로부터 외교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칭찬을 받았지. 그리고 요동군 동부도위라고 하는 고위 군사 책임자가 돼서 요동군으로 부임을 하게 돼. 그러니까 고조선 입장에서는 이 서파 이 새끼가 진짜 서파한테는 이 고조선이 국가적으로 갚아줘야 되는 원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원한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스토리는 어떻게 돼? 벌건 대낮에 백주대 대낮에 고조선이 소위 요즘 말하면 특공대를 보내서 요동군 동부도위면 굉장히 고위 책임자라고 군사 책임자라고. 자 얘를 죽이지. 이게 이제 소위 서파 사건이야. 요 서파 사건을 자 당시 한무제는 자 고조선을 침공하고 싶은데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없었지. 근데 이 서파 사건이 전쟁이 명분이 된 거지. 그래서 자 뭡니까 육군 5만 명, 수군 7천 명으로 고조선을 총공격해갖고 결국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왕검성리 함락당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지. 제가 이 스토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시험이 나오기 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거야. 이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아. 왜 어렵냐? 디귿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나머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순서는 스토리는 어떻게 한다고? 디귿 때문에 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 리을 사건이 일어나. 리을 사건 때문에 한의 침공이 있었고 결국 뭡니까? 한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 우거왕이 살해당하고 왕검성이 함락당하고 고조선이 멸망한 것이. 그리고 고조선은 자 여러분 뭡니까 한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다가 네 개 군, 낙랑군, 현도군 등의 네 개 군과 여러 현을 두어서 조선의 옛 땅을 가혹하게 지배했다 이거지 스토리가 알겠지? 자 여러분
16번 문제. 16번 문제 보기 드물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고주성 관련 문제 중에서 한능검 수능 공시 통틀어서 얘가 제일 어려워. 알겠죠? 자, 명심한다. 넘어간다. 아, 너 표정 이상해.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2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라고? 초기 국가야. 자, 여러분 17번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 근데 동그라미 1번. 자, 우리 공시에 지금 처음 나온 지문이지. 얘가 정답이 될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좀 눈에 익혀둔다.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틀을 장래 이용했다. 자, 이거 어느 나라라고? 부여입니다. 부여. 아, 부여가 아니라 사만입니다. 사만. 알겠죠? 오케이 말이? 아니 부여는 순장을 하는데 누굴 순장한 거야? 왕이 죽으면 그렇죠. 처첩을 순장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소나 말을 순장했고 큰 새의 깃털을 장래 이용했다. 자, 요 동그라미 1번 지문은 자, 우리 공시에 지금 처음 나온 지문이야. 그냥 슬쩍 좀 봐둔다 이번 기회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보세요. 자, 18번을 봤더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변상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새끼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도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낸다. 됐죠? 이 나라 어느 나라라? 부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여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디귿은 누구야? 고구려. 리을은 누구야? 옥저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니은을 몰라도 자 여러분 니은 솔직히 공시에 이 문장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왔어. 이거 팔종교과서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한능검에는 나온 적이 있어. 우리 공시에는 얘가 나온 게 이때 처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합리적 정답은 기억과 니은 아닐까? 왜? 기억은 확실하고 니은은 물음표야. 그런데 디귿과 리을은 다른 나라를 지칭하고 있어. 찜찜하지만 정답은 합리적 정답은 기억 아닐까? 수염 이렇게 푸는 거 야매 아닙니까?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 시험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말해? 자 그런데 이건 워낙 중요한 유명한 기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 왕의 장래에 옷값을 사용했다. 자동적으로 앞으로는 누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부여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다음에 간다. 19번 간다. 자 여러분 19번 뻔할 뻔짜지 좌식자가 나왔어. 앉아서 식사하는 새끼가 만여 명이나 된다. 이 사례는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거의 애울 지경이지. 그 다음 네 번째 동맥 나와. 자 그러면 고구려지? 패스. 자 그 다음에 20번. 두 번째 줄에 무천 나와. 네 번째 줄에 책화 나와. 자 그리고 덤으로 서비스로 하나 더 색칠한다.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한다.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에 있었던 초기 국가가 동해인데 이 동해 사람들은 호랑이를 숭상하는 풍습이 있었다. 호신 풍습이 있었다. 뭐 이번 기회에 참고적으로 살짝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4번 자 정답으로 나올 문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국가직 지방직에 중요하게 기출됐기 때문에 요 편두 풍습이 나오면 이 앞으로는 살짝 좀 들어두자. 사만이다. 알겠죠? 사만이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게 나, 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나 이런 걸 풀다 보면 눈치가 생깁니다. 어떤 눈치가 생기냐? 정답이 되는 문장과 정답이 되지 않을 문장이 구별이 됩니다. 야, 이런 편두 풍습이나 아까 무슨 뭐 어? 저기 뭐야? 새의 깃틀을 가지고 장례를 지냈다. 이런 게 정답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21번 보세요. 자, 내가 21번에다가 왜 난이도 동그라미 3개를 붙여놨을까? 가와 나에서 부여와 고구려를 뽑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봐봐요. 수능이나 한능검에서 흰옷 하면 부여 여러 번 나왔었어. 근데 우리 공시에서 흰옷해서 부여 나온 이 사료는 우리 공시에서 처음 나온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여러분들이 워낙 기출을 자주 풀어서 야, 니는 그게 눈에 보이냐? 헐, 야, 난 노안에서 안 보인다. 난 이것도 잘 안 보여.
야, 젊은 게 좋구나. 부럽, 부럽. 자, 똥나, 자, 나를 봐봐, 나. 아니, 그러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우리 공시에서도 이, 뭐, 흰옷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부여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어떻습니까? 고구려나 옥저가. 사실 뭡니까? 고구려는 부여에서 파생을 했고, 그다음에 옥저는 사실 또뭐 옷차림이나 의복, 뭐 의복이나 무슨 뭐 언어나 이런 게또 고구려와 유사했다며.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가는 부여고, 나는 고구려가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우면 정답이 하나 똑 떨어지죠. 3번이라고 하는 정답이 딱 떨어집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과학 실험하듯이 우리 객관 실험도 이런 가설을 세울 줄 알고 그래서 합리적인 정답을 선생님 그거 13분, 14분 동안에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언제 그 가설 세워서 합니까? 가설 세워서 푸는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자마자 3초, 5초 만에 다답 나옵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24번 갑니다. 22번 갑니다. 22번에 5월달, 10월달에 제사 지낸다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야? 사만이죠? 자, 스킵합니다. 자, 여러분 23번 문제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저는 문제를 참잘 냈다고 생각하는 게왜잘 냈다고 생각하냐? 가나다라가 전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에서 이 나라 누구야?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제가해이를 설명하는 거야. 이 사료가 워낙 유명한 사료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이 문제가 그나마 어려운 건나 때문이에요. 나가 어느 나라 같아요? 남쪽으로 신라와 접하고 있대. 자, 그다음에 풍속은 고구려와 같아. 그렇죠? 이게 뭐 같아? 이게 발해입니다. 발해. 이게 발해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발해밖에 될게 없어. 왜? 옥저동해일 때는 사실 신라와 접하고 있다고. 자, 만약에 옥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풍속이 고구려와 같다고 하니까 옥저가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근데 남쪽으로 이게 부여도 안 되고 부여도 안 되잖아. 남쪽으로 부여가 야, 부여가 여기 있는 나라인데 신라와 접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신라는 여기 이게 경주 인근에 부여가 있을 때 여기 경주 인근에 조만한 나라인데 그렇잖아. 그럼 얘를 옥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고구려와 풍속이 유사하다니까. 옥저라고 해도 여기 밑에 동해가 있는데 신라와 어떻게 접해? 그다음에 그리고 사방이 무슨 이천이야? 이천이면 졸라 큰데. 아, 여러분들 리 개념이었구나. 병사가 수만 명. 야, 옥저가 주민 다 쥐어짜도 몇만 명안 되는데 무슨 병사가 수만 명이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여기는 발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사실 나에서 발해를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다행인 건 나에서 발해를 추정을 못해도 다에서 이 나라의 관직은 17등급이 있다. 요건 이제 신라의 17관등을 떠올려갖고 아 신라가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야지. 그 다음에 라에서 이 나라의 지배층은 8시족의 대성이 있는데 이거 누구야? 백제지. 대체? 그러면 다는 신라, 라는 백제, 가는 고구려, 그 다음에 나는 글쎄 물음표. 그래갖고 1, 2, 3, 4번을 쭉 가봐. 정답이 나오지 다행히. 나를 정확하게 몰라도 정답은 나오지. 자, 선생님, 이것도 실력입니까? 이렇게 정답 찾는 게 실력이야. 알겠죠?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게 실력이라고. 자, 그다음에 갑니다. 24번. 자, 여러분, 24번은 동그라미 2번에 옥저가 아니라 뭐로 고치면 될까? 그렇죠. 고구려의 서옥지에 대한 그 표현이잖아. 맞지? 그래서, 자, 근데, 단순한데 내가 왜 이걸 대표 기출로 올려놨을까? 4번 지문 때문이야. 자, 4번 지문. 자, 읽고 색칠 한번 해보자. 사만 중에서도 마한이 가장 큰 세력을 이루었으며, 자, 여러분, 마한 54국 중에서
목지국의 지배자가 만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이끌었다. 이거 우리 기본서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기출로 표현된 경우가 드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간다. 자, 고대 갑니다. 아, 느낌상으로 200문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뭐 나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